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몇 시간 동안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네. 이제 연기법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라는 것은 이제 실제한다. 실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라는 존재는 나 아닌 것들 무수히만은 나 아닌 것들이 모여야지만 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 정말 나라할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연기법의 진실입니다. 즉나 아닌 것들이 인연 따라 절묘하게 모이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고 이야기하던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그냥 내가 이것을 나다라고 이름 지어서 관념으로 나다라고 이름 지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뭐 당장 공기만 없어도 우리는 당장 숨을 쉬지 못하니까 죽어갈 수 있는 것이죠. 햇살만 없어도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대지에 있는 지수화풍이 나의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 잠시도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곧 나랄 것은 따로 없고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주었을 때만 내가 이렇게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것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기한 일이죠.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이 연기법의 세상 자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삼라만상, 크고 작은 어떤 나의 형성에 이제 기여도는 있겠지만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비롭게 인연 따라 탁 화합을 해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만들어낼까?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고 참 감동스럽고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라도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구성하게 해주는 이 무수히 많은 것들에 얼마나 뭐랄까 이게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연기법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들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라는 인연의 법칙을 본다면 모든 것에,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에 매 순간 이제 감사하고 찬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돈도 벌었고 내 남편이 잘났으니까 돈도 벌어왔고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능력이 됐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다.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이만큼 벌어왔고 이만큼 이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 살지 않느냐? 근데 난 이만큼 살수 있는 게내 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난 이만큼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혼자서 잘나서 이 자리에 왔다면 나에게서 공기만 싹 빼더라도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물한 모금을 지금부터 먹지 않게 되더라도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내 몸에서 물만 싹 빼더라도 나는 곧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 순간 들숨이 공기가 들숨날숨으로서 나를 이렇게 살수 있도록 이 호흡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매 순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작동을 완벽하게 작동을 함으로써 아까 먹었던 음식도 소화시키고 있고 할 일을 저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살아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만 싹 빼더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곧장 무너지는데 어떻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는 것이 없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은 내가 내 능력 따라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상과 아집과 나다라는 내가 잘났다라는 상을 내세우게 돼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잘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기법을 실천한다면 연기법의 어떤 삶의 지혜에서 본다면 내가 잘났다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법계 전체가 이 대지의 지수화풍 전체가 나를 매 순간 살려주지 않으면 난 이렇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이게 숲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이 주변에 이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이 공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들숨을 마시고 날숨을 내쉬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지금 이 대지의 지수화풍 이것이 그대로 나거든요. 이 대지의 지수화풍이 그대로 나를 인연 따라 이렇게 만들어내주고 있잖아요.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단 한순간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이 나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우리가 나라고 이야기했던 이 몸을 이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가 매 순간 완벽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 아닌 모든 것들, 왜냐하면 나는 곧 나 아닌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잠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루게 하는 그 토대와도 같은 나 아닌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들의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찬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매 순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죠. 내가 잘나서 이 세상을 내가 산다가 아니라 이 세상 삼라만상의 도움으로 매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구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법계로 인해서 내가 매 순간 살려지고 있었구나.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고 저절로 모든 것을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내주고 있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무사하게 매 순간을 살게 된다. 그래서 뭐랄까 아상, 아집 이런 마음들이 내려놔져요. 그래서 하심하게 되고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매 순간 살 수 있어요.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때문에만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을 안 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이제 절에 오는 길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잠깐 넣고 왔거든요. 하필이면 이렇게 절 오는 길에 주유소가 마침 딱 있어줘서 그 주유소가 내가 멀리 가가지고 기름 넣는 제가 저 강원도 양구나 고성이나 이런 데 살 때는요 기름집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그럼 그 기름 넣으려면 또 엄청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을 때 딱 기름 주유소가 거기 딱 있어줬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주유소 사장님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 기름 넣는 데 도움 주기 위해서 그분은 그 주유소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길을 쓰고 힘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주유소를 만들었겠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딱 벌써 몇 년, 몇십 년 전부터 딱 준비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배가 고플 때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신기하게도 적재적소에 어디를 가든 내가 필요한 것들이 곧장 주어집니다.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의 정말 여행자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히 오지 마을에도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제가 딱 배고플 때는 밥이 주어지고요.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주어지고요. 복통 설사가 날 때는 또 거기 맞는 약이 주어져요. 또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제 인생 동안 내내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매 순간이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금년사라는 절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또 여기 이렇게 진홍사라는 절을 제가 이렇게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지어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도움을 준 거예요. 누군가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또 이 절을 창건하신 분께서 또 저를 이 스님께서 또 이것을 짓느라고 고생해 주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인연으로 도매상, 소매상, 건축업자분들, 자동차, 포크레인, 레미콘 업자분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절이 지어질 때 저는 여기 신경도 안 썼잖아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딴 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전혀 딴 마을에서 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그곳에서 나를 돕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돈 있으니까 사 먹지 하지만 정말 돈 있으니까 사 먹는 게 맞을까요? 돈만 있으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돈이 있어도 갑자기 공기가 사라져 버리면 우린 죽습니다. 돈이 있어도 갑자기 옆에 차가 와서 나를 받아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산다는 것 자체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지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억만장자가 돼도 죽을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이 세상은, 삶은 그야말로 나를 위해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예비해 둔 것처럼 착착 아기가 탁탁 떨어지게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않나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거든요. 언제나 내가 마음을 내면 언제나 우리는 물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운동하려고 산으로 가면 그 산에 또 누군가가 길도 다 닦아놨고 너무나도 놀랍도록 고맙고 감사하고 찬탄할 일들이 나를 살려주는 일들이 나를 이렇게 이 무수히 많은 삶 전체가 나를 살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게 요즘엔 신기하게 여러분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제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게 전국에 있는 사찰을 좀 이렇게 방문하려고 툭 하면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전국에 있는 사찰을 좀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우리나라 이 전국 각지에 이렇게까지 도로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지하철이 뚫려 있고 이렇지도 않았고요. 부산도 그 당시 지하철 노선 하나 딱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20년 만에 와보니까 그냥 곳곳에, 전국 곳곳에 길이 뚫려 있고 지하철이 뚫려 있고 뭐 전국만 그러겠어요. 세계 곳곳이 그렇단 말이죠.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온 우주 전체가 연기법을 작동시키면서 나를 돕기 위한, 제가 나를 돕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살리고 너가 나를 살리고 A가 B를 살리고 B가 C를 살리고 C가 D를 살리면서 온 우주 전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상직상입, 서로가 서로에게 투입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렇게 놀랍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랑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온 우주 어딜 가든 그 모든 연기법의 작동이 나를 완벽하게 살려주고 있고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가 이 무한한 감사함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거기에 또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고향에서 충청도 그 촌동네 제 고향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도와드리는 걸 통해서 저도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저 삽질을 하고 공거리를 개고 노가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가 그 토건업을 하셨는데 보도블록 제가 직접 찍고 직접 깔고 담장 직접 시공하고 제가 아버님하고 직접 경운기 몰고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시공으로 많이 다녔어요. 우리 녹강이라는 흉관 녹강이라는 그런 것도 찍어다가 팔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 누군가는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누군가는 그 고마움에 발에 진흙이 안 묻게 그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전체에 무한한 도움을 주었고 또 그 무한한 도움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이 놀라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놀라운 그 자비와 사랑이 완전 중층적으로 중중무진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자비와 사랑의 대 오케스트라 서사시 같은 이런 놀라운 이 지구라는 땅에 모두가 모두를 전혀 상을 내지도 않으면서 완벽하게 도와주고 있는 그러면서 절묘하게 연기법으로 탁탁 짜여있는 이 감사한 세상에 거저 살고 있어요. 물론 거기 나도 기여를 했지만 즉 이 연기법에 의한 어떤 연기적인 기여는요 상을 내세울 것도 없이 전체가 전체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즉 거기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어떤 진실 하나의 진실이 완벽하게 짜여진 어떤 중중무진 연기로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처럼 이 세상이 있음으로 내가 있잖아요. 나는 절대 나라는 건 없어요. 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없다면, 나 아닌 것들이 없다면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나 아닌 것들의 모임이니까 나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무한한 이 우주 법계의 도움에 놀랍게 감사하고 늘 찬탄하면서 불교에서는 이제 화엄경에서도 이제 보면 보현 행엄품에 찬탄, 칭찬 열애원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불교에서는 이제 수희 찬탄이라는 것을 아주 훌륭한 수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서. 함께 따라 기뻐하면서 이렇게 찬탄한다는 것이죠.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찬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찬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놀랍다. 이 연기법의 무한한 도움에 무한히 감사하면서 찬탄하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어떤 부처님으로서 그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찬찬하고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찬탄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기법을 안다면.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늘 칭찬하고 찬탄하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찬탄하는 것이죠. 공기의 존재, 바람의 존재, 구름의 존재 이렇게 재잘거리고 있는 새들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매 순간 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찬탄하고 칭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항상 찬탄하는 마음으로 아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찬탄하는 마음으로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놈은 나를 맨날 고생만 시키고 괴롭히기만 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인연 따라 그렇게 절묘하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 중에는요 신기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냥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치고 마음 공부에 발심을 해가지고 뭔가 자성을 확인했다 내가 참 정말 이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좋은지 내가 몰랐다 하고 막 감탄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중에 보면 연세가 이제 50대, 60대, 70대, 한 80대 가까이 되신 뭐 다양한 보살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 내가 정말 평생을 남편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았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웃날 용기도 없고,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한 생각 때문에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 이 공부를 딱 눈에 눈뜨고 나니까 여기서 내가 답이, 이거 아니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없겠다, 내가. 내 남편에게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내 세상의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럼 내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밖에 답을 찾지 못하겠구나. 너무 간절하게 공부를 하시다가 머지않아 눈을 뜨시다 보니까 삶이 이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이 스트레스 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남편은 이래야 돼, 이런 한 생각을 고집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편을 내 식대로 껴맞추려고 생각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식대로 왜안 해주느냐 하고 껴맞추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 바뀌기를 바랬고, 바뀌지 않았을 때 나는 괴롭다라는 생각을 딱 쥐고 살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아, 남편은 남편의 인생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걸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나는 내 인생을 크게 기대지 않더라도 거기 맞춰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수 있구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 너무, 근데 이 나이에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찬탄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칭찬하고 찬탄할 만한 사람들이 밖에 사실은 주변에 없고, 또 내가 먼저 칭찬하고 찬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연기법을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칭찬과 찬탄을 받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 바뀌게 돼요.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어요, 사실. 이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 그러잖아요. 특히 부부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보통은 나는 성격 좋은데 내 남편의 성격이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캐물어보면 보통 남편이 성격 더러워서 괴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보면 본인 성격도 비슷하게 더럽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죠. 본인이 그렇다고 믿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기 쉬워요. 상호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결코 자각 못 합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안 보여져요. 예, 나라는 아상이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봐요? 객관은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대방은 객관적으로 보기 쉬운데,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오온을 관찰하라는 게, 나를 관찰하라는 게, 신수심법을 관찰하라는 게, 내가 나 자신을 관찰하라는 거거든요.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느낌을 관찰한다. 있는 그대로를 봐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나고, 거기서 나의 괴로움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고 자식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칭찬하고 찬탄하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찬탄한다. 어떻게 찬탄하느냐? 잘해야 찬탄하지요. 이거는 제대로 찬탄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찬탄하는 것은 올바른 찬탄이 아니고요, 존재 자체를 찬탄하는 게 진정한 찬탄입니다.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건 누구나 하죠.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칭찬해 줄게, 옜다. 너가 나한테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근데 존재 자체를 칭찬하는 것은 아까 말한 연기법으로서, 너라는 존재가 이렇게 내 가족인 것만으로, 너라는 자식, 너라는 남편, 당신이라는 남편 아내, 그분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연기적인 무한한 도움을 나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나를, 매 순간 나를 살리고 있잖아요. 매 순간 내가 이 우주법계 전체 덕분에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존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연기법의 세계에서 이 공기에게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내가 바로 죽으니까. 근데 이 우주 전체가 나를 살려줬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나를 살려준 건 누구냐?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겐 사실은 더 기대하잖아요. 더 크게 기대하는데,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우리가 더 싸우거나, 바깥 나가면 성격 좋은 사람인데 집에 와서는,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엄마한테는 기를 쓰잖아요. 밖에 나가면 보면 자식들이 착해요. 남편도 그렇고 그러기 쉽잖아요. 그만큼 뭔가 기대하는 게 크고 이래도 되겠지 싶고 뭐 그래서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서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찬탄하는 것. 왜? 존재 자체를 찬탄하는 것은 연기법을 찬탄하는 것이고 진리를 찬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찬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진정한 법의 공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것이 나는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그냥 당신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고마워. 너가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것,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이런 말, 이게 진짜 찬탄이에요. 진정한 찬탄. 보통 우리는 이제 칭찬을 해도 좀 그 어리석은 칭찬을 많이 하고 좀 거래가 담긴 칭찬을 해요. 자식한테 이제 아기 때부터 그러잖아요. 아기 뭐 좀 걷기 시작하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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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글씨 읽을만 하면 잘한다 잘한다 와 잘한다 하고 칭찬하고 애들이 뭐 공부 좀 하면 와 우리 아들 공부하네 이러면서 막 칭찬해요. 게임 안 하고 공부하네 이러면서 칭찬하고 그 말이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말은 겉에서는 칭찬했는데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야 공부 잘하네 야 공부하네 허, 대단해 이 말은 야 걔 그렇게 공부 좀 더 해라 좀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자한테 칭찬해 주잖아.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말이야.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을 때 막 칭찬해 줄 때 그 이면에는 그거 더 해라 이 소리예요. 내가 칭찬할 만한 일을 자꾸 더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안 좋은 칭찬입니다. 사실은 왜 안 좋은 칭찬이냐면 실제 그런 달에 연구해서 보면 앞에서 나는 그렇게 잘한 게 없는데 막 과하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엄청 그 근심 걱정이 자꾸 생겨나고 자꾸 이렇게 그 불안감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막 칭찬을 막 해주고 나서 선생님이 단어를 외워가지고 적어라라는 물음을 한 다음에 단어를 한 100개를 준 다음에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워 일어나서 단어장을 여다 놓고 나가면 알아서 칠판에다 적어 이러면 칭찬을 과하게 안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외운 것만 그냥 쭉 적다가 그냥 재밌게 논대요. 유쾌하게 재밌게 논대요. 근데 선생님이 칭찬을 잔뜩 해준 학생은 선생님이 나가고 나면 자기가 적은 만큼 적다가 선생님이 칭찬 들었으니까 이 칭찬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여있는 카드를 몰래 보면서 더 많이 적은 척 한대요. 더 많이 적어가지고 또 칭찬 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면서 되게 불안불안하면서 막 망도 보다가 몰래 더 적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게 크고 거기 기대 부응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으로 크고 그 영상을 이제 다큐로 보여주는 영상을 보니까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는 아이 눈동자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줬는데요. 그 아이가 분명히 칭찬을 받았는데 너무 불안 초조해 보이는 눈빛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냥 칭찬을 그렇게 과한 칭찬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칭찬하기보단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는 것이 좋고 또 칭찬을 해줄 때도 뭐 잘한 것을 칭찬해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그냥 하는 것 그 자체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 그게 사실은 진짜 칭찬이에요. 잘했어 잘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 가져주고 비추어준 거울처럼 우리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을 거울과도 같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울 때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어질수록 사물을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비추어요. 아이가 뭘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아이와의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하면 칭찬함으로써 그 아이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지 하고 이렇게 조종하려는 의도 없이 분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아이가 그림을 그린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린다. 와, 너 그림 잘 그린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자꾸 잘 그래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냥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관심. 그림 그리네. 이건 어떤 의미야? 파란색으로 그림 그렸네? 얼굴을 하얀색으로 그렸네? 얼굴을 또 파란색으로 그렸네? 이건 무슨 의미야?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관계에서 오는 가장 지혜로운 관계이죠. 질문을 던져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질문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이를 내 식대로 바꾸기 위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가 너를 조종 통제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져요. 얘가 파란색으로 얼굴을 그리니까 얘가 뭔 얼굴을 사색으로 그려야지 왜 파란색으로 그렸어 하는 마음을 대놓고 못하니까 왜 파란색으로 그렸어? 얘가 나는 파란색이 뭐 이래서 파란색 그렸어 하면 이제 그때 얘기하려고. 아니야, 그럼 안 돼. 파란색을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얼굴은 살색으로 그려야지. 파란색으로 그러면 비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이제 내가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 말고,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 던지는 거 말고, 너도 부처님이고 나도 부처님이야. 나라는 부처님이 너라는 부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 너라는 부처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니? 너라는 부처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너라는 부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그걸 되게 궁금한 눈빛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색깔로 그림 그렸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됐어?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 그냥 공감해주고, 아 그렇구나, 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식대로 내가 수직적으로 내가 위에서 너를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등한 관계, 대평등의 관계, 연기의 관계는 완전히 대평등의 관계거든요. 자식은, 우리도 때로는 보면은 자식이 나보다 낫다 싶을 때도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자식은 뭐 부모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은,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혜를 구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꾸 질문을 던져서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감해주고,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고, 그런 어떤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가장 뭐랄까 칭찬 중에도 좋은 칭찬이지. 그렇게 질문해주는 방법, 내가 자꾸 이렇게 막 바꾸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찬탄해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칭찬이고 찬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연기법의 자세는, 그렇게 이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도와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 순간 이렇게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 물 한 모금을 마시려면 아까 이 차를 타다가 여기다 이렇게 시원하게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갖다 주신 분에 아주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고요. 차가 되게 맛있는 차를, 또 이 찻잔을 만드는데 필요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진흙, 이것을 구운 사람들, 도매상, 소매상, 이 차,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삼지구엽초인가? 이걸 뜯고 그 삼지구엽초를 만든 땅과 햇살과 바람과 구름과 흙과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제가 지금 마시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이걸 또 만드는데 우려낸 사람, 도매상, 소매상에서 여기까지 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물 한 모금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무한한 감사함, 무한한 도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데도 무한한 도움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마이크를 만든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 무수히 많은 수백, 수천, 수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크 하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겠어요? 이렇게 무한한 도움을 늘 매 순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아닌 것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연기법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냐, 법답게 사는 것이냐, 여법하게 사는 것이냐, 가장 이 우주법계의 뭐랄까 이 진리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이냐, 그건 바로
내가 무수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인연이 될 때 돕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뭔가 힘든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가서 도와주고, 도와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마음을 내서 도울 수 있는 것, 남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발벗고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어떤 보시하는 삶, 베푸는 삶. 그래서 불교에서도 복과 지혜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혜만 있다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덕과 지혜는 따로 닦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지혜를 닦는 사람은 지혜는 훌륭 수승하겠지만 복을 따로 닦지 않으면 지혜는 있지만 복은 없을 수 있다. 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지혜롭지 않아도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갑질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지혜로운데 너무 가난에 허덕인 사람도 있잖아요. 복과 지혜는 따로 닦아야 된다. 그래서 뭔가 늘 보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전체에 크고 작은 보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받았으니까 나 또한 세상으로 돌려주는 것이지, 이건 상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주상보시라고 하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보시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 없는 것이죠. 물질로도 베풀고, 뭐 마음으로도 베풀고, 따뜻한 미소로도 베풀 수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웃어주고, 늘 따뜻하게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사실 집에서 가족,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이 내가 진리를 실천하기 가장 좋은 상대예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가장 가까운 인연과는 뭔가 쉽게 말해 풀어야 될 과제가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삶을 배워야 될 어떤 공통의 어떤 영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사람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되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 전부 다 긴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조직에나. 그럼 그런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람을 바들바들 떨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정말 죄업을 짓는 삶이겠어요. 근데 존재 자체가 뭔가 따뜻하고, 말 한마디가 따뜻하고, 늘 미소 짓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보시를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복 가운데, 복을 짓는, 보시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보시는 무외시라고 그래요. 무외시. 남들을 두렵지 않게 해주는 보시. 나를 만나서 두려움, 괴로움, 분노,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보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시무회자라고 불러요. 무회,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자가 불보살님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기를 발원하는 것, 그게 무회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고 괴롭고 두려울 때 그 마음을 없애주는 것, 그게 너무나도 큰 보시라 그래요. 또 법보시가 또 중요하다 그러죠. 법시, 진리를 전해주는 보시. 제가 처음에 부산은 제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불교 대학을 한다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막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지 했더니 이제 그 오셨던 분들이, 여러 명 분들이 이제 저한테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벌써 한 10년 전부터 뭐 제가 하는 운영하는 카페에서 글이 올라올 때마다 복사해가지고 당신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카톡으로 뿌려주기도 했다. 뭐 당신들 모임 방에다가 맨날 올려주기도 했다. 무슨 제가 뭐 매일 아침 뭐 이렇게 문자 보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보내주는 문자에 늘 자기 친구들, 가족들 뭐 이렇게 모임방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아침 띄워줬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걸 한 팀, 저 팀, 이 톡방, 저 톡방, 이 밴드, 뭐 저 모임, 이래서 막 이렇게 매일 아침 8시 되면은 그걸, 글을 받아가지고 한 열 몇 개 방에다가 이거 글을 띄워주고 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열몇 개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8시에 보내주면 8시 반쯤에 또 복사해가지고 자기 또 주변에 친척, 친지, 가족, 친구, 도반들에게 또 막 보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보내주고, 이게 뭐 피라미드도 아니고 다단계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날 한번 좀 늦게, 1시간, 2시간 늦게 보내면 막 항의 전화가 막 빗발을 친대요. 내가 8시 반에 보내야 되는데 왜 안 왔느냐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하게 된 이유가 그랬다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너무 힘들 때 그 글을 보고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아, 이걸 읽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들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힘들어 하는 친구들 몇 사람에게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좀 힘든 것에서 좀 놓여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좋은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법보시가 될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공부를 하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또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걸 통해서 또 이제 법보시를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 없게 지혜를 증장할 수 있도록, 괴로움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이제 연기법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연기법을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세상에, 이 세상 전체가 나와 나 아니다라는 구분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건 전혀 없고 그냥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냥 인과응보로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내 인생에서 불만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내 인생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사실은 정확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야 될 바로 그때 일어나야 될 만한 그 크기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연기법의 철저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죠. 다르마. 진리만이 우리 앞에 등장해요. 진리 아닌 것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계, 법의 세계,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법계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운행되고 있는 곳이 이 법계예요. 그래서 법화경의 제법 실상, 제법은 일체 모든 것들은 그대로가 실상이다. 있는 이대로가 바로 실상이고 진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총목보리, 눈에 보이는, 보면 볼 때마다 부처를 본다. 진리만을 볼 수밖에 없다. 입처계진, 서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진실의 자리다. 우리는 부처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 부처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다, 도대체. 다만 내 생각이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라고 분별하는 걸 통해서 생각이 중생세계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뿐이지, 그 생각 분별의 망상만 없다면 매 순간은 완벽한 진리가 완벽하게 매 순간 100% 구현된 곳이 바로 이 우주 법계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법신부처님의 세상이다. 나는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마음에 안 들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의 지혜를 배웠구나, 깨달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보살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보살님이요, 정말 너무너무 절절한 진심이 느껴지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이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 너무 괴로워서 마음공부를 하다가 그분은 공부가 정말 너무 많이 되셨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뭐 견성이라고 할 만한, 정말 그냥 언뜻 보면 정말 야, 저분이 도인이구나 싶을 만큼 너무나도 공부가 막 크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도 진심으로, 너무나도 진심으로, 나는 평생을 진짜 몇십 년 동안을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남편 만나려고 이 세상에 이렇게 왔구나, 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 성격에 이 마음 공부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결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역행보살이라는 말 써요. 역행보살. 역행보살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려는 생각도 안 하고요. 괴로움을 소멸하려는 생각 안 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거든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탈이 없어요. 괴로움을 인연으로 해탈도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역행보살이 내 주변에 없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참 힘든 사람이에요. 맨날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참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나한테 욕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일을 하는데도 자꾸 마음에 안 들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사기도 좀 당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이 생에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천상세계에서 왔다는 얘기를 해요. 경전에 보면 천상세계에서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천상세계에서 왜 나오는지 아세요? 천상세계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한 곳이에요. 근데 천상세계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한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이 있다 그러잖아요. 수직적으로 28개 천상세계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천상세계에서 두 번째 천상세계까지 올라가려면 정신적인 진보가 일어나야, 정신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그 다음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천상세계 신들은 거기 안주하느라고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세계 신들이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찾는 곳이 인간계라는 이 어떻게 이런 땅이 있을 수 있지? 이 지구별이라는 인간계라는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 지구별의 속성을 보고 나서는 천상세계 신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천상세계에 예를 들어 그래요. 욕계 천상세계, 욕계 제일 위에 있는 천상세계만 해도요. 인간계의 1600년이 욕계 천상세계 하루예요. 근데 새끼 무새끼 천상세계는 뭐 눈 깜짝한 사이면은 우리 100년이 눈 깜짝한 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세계 신들이 봤을 때 눈 깜짝한 사이만 인간계에 가서 고생하고 오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욕계에 있는데 새끼나 무새끼 천상세계 심지어는 깨달은 해탈까지 갈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잠깐만 한 일주일만 가서 고생하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러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천상세계 신들 입장에서는 인간계 100년이 그 나라 시계로 뭐 1시간도 안 되고 욕계 천상세계만 해도 1시간도 안 되고 몇 분 안 되니까 새끼 무새끼야 뭐 눈 깜짝한 사이면은 인간계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되는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왕창 받고 나면 조금 괴로움을 받고 나면 성장도 더뎌요. 근데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성장도 커지는 거죠. 그게 인간계 특징이에요. 그 부처님은 그런 희한한 땅을 이 인신난득 인간 몸바다 태어나기 어려운 고해바다 인간계라는 곳은 이 고해바다의 땅이다. 그래서 인간 몸바다 태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이 천상세계 신들이 봤을 때는 인간 몸바다 태어나는 건 하늘 별 따기와도 같은 확률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번호표 뽑고 막 수억겁을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겨우 당첨돼가지고 이 인간계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인간계 태어날 때는 왜 태어나겠어요? 인간계의 특징은 뭐냐면 천상세계와 다른 점은 고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노병사라는 괴로움, 사고팔고라는 괴로움 때문에 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도 낼 수 있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인간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계 태어나는 사람들은 서로 큰 괴로움을 막 맞기를 원하면서 인간계 스케줄을 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스케줄을 짤 때 큰 괴로움을 짜놔야 내가 큰 깨달음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큰 괴로움을 받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계도 나름의 균형의 법칙이 있는데 전부 다 최악의 괴로움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큰 괴로움을 선물 주듯이 쬐끔쬐끔만 주지 그렇게 크게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지간히 복 짓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복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진 사람, 마음 공부에 발심이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큰 괴로움을 딱 주겠죠. 이게 그냥 하는 소리지만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괴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괴로움이 있어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행보살이 인생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은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항상 승승장구만 하고, 항상 부모님도 어때요? 자식을 항상 오냐오냐만 하고 키우면 그 아이가 삐뚤어지잖아요. 역경이 없이 자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크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적절한 괴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 평균적인 우리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행히도 인생에 즐거운 일도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 갈 것 같다가 괴롭게 살다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라는 얘기를 뭐 몇 년 전에 무슨 책에 있었어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거는 뭐 0.몇% 안에 드는 부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전 세계 뭐 1% 안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다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한 풍요로움, 행복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심심하고 인간계혼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또 적절히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남편이 적절히 완벽하지 않아요. 자식이 적절히 공부도 못해주고 어디가 싸우고 오기도 하고, 남편이 맨날 승승장구하고 돈은 막 빵빵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갖다 확 날리기도 하고 술만 먹고 막 늦게 들어와서 들어오기도 하고, 좋은 일도 벌어지지만 나쁜 일도 벌어지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적절히 행복과 괴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괴로움이 없는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 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계속 좋은 일만 벌어지는 삶. 근데 그건 최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어때요? 지금 이대로가 가장 완벽한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대로가 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나에게 보내준 최적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연기법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한 인연으로 지금 이 삶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이 연기 예치를 안다면 내 인생에서 이런 건 싫으니까 없어져. 내 인생에서 이런 건 좋으니까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 집착하고. 어떤 건 밀어내려고 하고 어떤 거는 막 더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취사 간택심이 없어질 겁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해 줄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나라는 존재가 버리는 이 삶을, 이대로의 삶을 완전히 100%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수용해 주는 삶을 삽니다. 하나도 거부하거나 취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더 많이 가져야지는 생각 없어요. 난 지금 이대로 오케이. 내 인생에 나쁜 건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 없어요. 지금 이대로 좋아. 자식 지금 이대로, 못난 이대로 괜찮아. 내 머릿속에서 내가 너를 괴롭혔구나. 내 머릿속에서 내 자식은 이만큼은 돼야 되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이제는 난 그런 생각 없다. 너 스스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고집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돼야 됩니다, 삶은. 그래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거는 불교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불의중도의 실천이거든요. 불의중도. 왜? 불의법은 뭐예요? 좋은 거를 집착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싫은 거를 미워해서 더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양극단이에요. 이게 이법이에요. 불의법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서 취하려거나 싫어서 버리려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지 않게 돼요?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삶. 그게 불의법의 실천, 불의중도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불의중도는 무위법이라 그래요. 불의중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무위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도가 수행법이잖아요. 불교 수행의 핵심은 중도예요. 불의중도예요. 근데 불의중도의 핵심은, 불교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행을 해야 돼 이래요. 근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게 진짜 수행이야 이럽니다. 하되 함의 없이 하는 수행을 무위법이라고 불러요. 없을 무자, 할 위자, 하는 게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무위법이라는 있는 그대로 진짜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애쓰고 노력하고 막 거기 도달하려고 막 애쓰는 거는 취사간택이에요. 취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수행은요,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막 절하고 막
막 용을 쓰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거 막 신묘장구 대달하는 내가 오만독 안 하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확 성취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건 불의중도가 아니에요. 애쓰는 수행이에요. 유의조작의 수행이라서 진정한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행을 그렇게 유의조작하는 수행을 하면 수행했는데 공덕이 작아요. 왜? 유의의 공덕은 있죠. 인과응보의 공덕은 있는데 무위의 공덕이 붙지 않아요. 진정한 공덕이, 진정한 중도의 깨달음이 붙지 않아요. 진짜 수행은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뭐 심하게 하는 분들은 염불, 독경, 뭐 기도 이런 거 하지 마라,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냐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중도로서 해야 된다. 하루 잠깐을 하더라도 중도로서 해야 된다. 중도로, 불의중도로서 하면 길을 걷는 게 수행이고 설거지하는 게 수행이고 집안 청소하는 게 수행이고 숨 쉬는 게 수행이다. 근데 불의중도로서 수행하지 않으면 10시간을 앉아있어도 그거는 수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불의중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좋은 거를 과도하게 취하지 않고 싫은 거를 버리려고 하는 게 취사간택심이잖아요. 불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법이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분별법이잖아요. 불교는 취사간택하지 않는 거. 그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의중도는. 그죠? 진짜 불의중도는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럼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도 너무 쉬워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인데,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로 뭐 할 게 있어요? 지금 이대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대로를 가지고 내가 이거는 좋으니까 더 가져야 돼. 저건 싫으니까 밀쳐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있는 이대로가 내 머릿속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있는 이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거는 있는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삶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받아들이는 내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삶은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건 이미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를 살으려는데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진정한 받아들임이에요. 취사간택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세상에 삶이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왜?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돼야 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이건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돼 하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괴롭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취하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으니까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없어져요. 삶이 이래 그냥 이대로 좋네? 그냥 이대로 괜찮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대로 괜찮았구나. 내가 이대로 그냥 부처, 문제 없는 게 부처예요.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지 행복은 따로 없습니다. 행복을 따로 찾으러 가면 어디 가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불행이 없는 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라 그러잖아요. 행복이 없는 거. 따로 해탈 열반은 없어요. 탐진치 삼독이 없으면 그게 열반이지. 스스로를 묶어놨던 분별 망상이 없으면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지 따로 해탈 열반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문제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거였어요. 내 머릿속에서 취사간택하는 마음, 둘로 나눠놓고 양극단에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 취해지지 않을 때 취하려고 막 욕심내고 탐욕하고 집착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죠. 탐내는 거를 내 뜻대로 가져지지 않을 때 막 화가 납니다. 싫어서 밀쳐내고 싶은데 밀쳐내지지 않을 때도 화가 납니다. 이게 진심이고요. 취해야 된다거나 버려야 된다는 마음 자체가 치심이에요. 어리석은 마음. 삶은 이대로 안전하다고 하고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잖아요. 왜 지금 이대로 부처예요? 머릿속에 분별 망상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부처예요. 세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전혀. 세상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삶은 나를 돕기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나타나요. 내가 너무 오염되어 있으니까 오염되어 있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괴로움이라는 연극을 꾸며내서 내 인생에 딱 등장시킨 거예요. 그걸 통해 나보고 깨어나라고. 그걸 통해서 괴로움 없는 세상에 눈뜨라고. 그렇게 나를, 괴로움조차 나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이 괴로움을 거부하고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너무 괴로움만 있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까봐, 너무 좌절해서 무너질까봐, 적절하게 괴로움 사이사이에 기쁨도 준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러니까 기쁘면 기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있는 이대로 살아가면 돼요. 문제 있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죽음이 두려운데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죽지 않는 게 아름다운 건가요? 죽지 않는 건 무서운 거죠. 이 세상 사람 다 죽는데 나만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안 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죽는데 나만 안 늙고 안 죽는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잠깐 즐겁겠죠, 잠깐.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섭고 두렵고 빨리 죽고 싶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죽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늙고 병드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을이 됐는데 모든 낙엽이 다 떨어지는데 한 나무만 여전히 초록이고 절대 안 떨어진다. 그 나무가 막 길을 써서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쓴다. 그게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거를 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가을이 왔는데 남들은 다 떨어졌는데 나 혼자 안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늙기 싫은 거예요. 병들기 싫고 죽기 싫고 반드시 늙어야 됩니다. 반드시 병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의 진실이에요. 전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나라고 할 때는 그게 괴롭겠죠. 근데 이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이 몸은 인연따라, 얘가 인연따라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언젠간 얘는 죽을, 깨따라 없어질 거잖아요. 이 시계도 인연따라 만들어졌는데 이 시계도 인연 다음은 흩어질 거잖아요. 이 책도 인연따라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건 뭐 100년, 1000년 있으면 이것도 인연따라 흩어질 거예요. 나무도 지금 잘 자라더라도 나무도 무너질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죽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행복한데 나이가 젊어서 죽으면 비참해? 그거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는 경우 많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사실은 와야 할 때 오고 가야 할 때 갑니다. 인연법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법계 인연법의 뜻대로 되지.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시켜주지 않아요. 인연법의 인연대로 되지. 젊을 때 죽어야 될 사람은 젊을 때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생각이 이런 죽음은 그래도 허상이야. 이런 건 참 비참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놔서 그렇지. 그런 생각은 자기가 만든 거죠.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뿐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이 나무도 어때요? 쭉쭉 뻗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굽은 나무도 있어야 돼요. 꽃들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화창한 날만 있으면 안 돼요. 비 오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봄, 여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을, 겨울도 있어야 됩니다. 들숨만 있으면 죽어요. 날숨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생에 황금기가 있으면 인생에 괴로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법계의 이치입니다.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처럼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비교 분별하니까 내 인생이 괴롭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일어났었을 뿐이에요. 제가 인도 가보니까 한국에서 최악의 괴로운 사람조차 인도에 있는 다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7살, 8살, 10살 돼가지고 죽는 애들이 많고 그 더운 50도 가까이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오염된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먹다가 배탈, 설사 나는 건 뭐 다반사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만 여행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프리카에 갔다 온 여행자가 하는 얘기가 인도에서 죽어가는 애들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들에 비하면 얘네는 그래도 천국에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에서는 막 전쟁에 어마어마한 막 정말 살생이 너무 막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못할 만한 이런 사정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런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실업을 하면 실업 수당도 준다 그래요. 뭐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살도록 또 수당도 주고 뭐 죽게는 안 하, 뭐 죽을 만큼만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만 되더라도 살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못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조금씩 여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나누고 이러면서 사는 것 너무나도 좋겠죠.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스님께서도 꽤 오랫동안 그냥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아무런 뭐 그 아무런 이제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배고픈 사람은 누구도 놔라. 그냥 항상 내가 밥 한 끼는 정말 밥 한 끼 못 먹어서 괴로운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언제까지고 내가 이 밥 한 끼는 누구라도 오면은 마음껏 주겠다 하는 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늘 밥을 이렇게 하는 걸 평생 원으로 그렇게 하는 스님도 계세요. 너무나 참 존경스러운 스님이신데 그렇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뭔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한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법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고 가장 연기법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당연히 무집착, 방아착하겠죠. 집착을 저절로 집착이 놓아지겠죠. 우리는 붙잡아서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절로 놓아져요. 이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거기 집착하거든요. 근데 아, 이 세상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구나.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내 거라고 딱 쥐고 있으면 이게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내 거라고 쥐고 있으면 썩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법을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연기법을 다른 말로 재행무상 재법무하라 그래요. 즉 연기법은 다르게 말하면 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하거든요. 무상하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연기법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무상하게 흘러가게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집착하는 건 뭐예요? 이 돈을 변화하지 못하게 나에게 와서 딱 멈춰. 내 통장 안에 언제까지고 있어. 내 부귀영화가 절대 딴 데로 가면 안 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붙잡아두려고 하는 게 집착이잖아요. 그럼 연기법의 실천이 아니죠. 집착하는 것은. 연기법의 실천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보시, 아까 말한 것처럼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고 적극적, 내 인연 따라 온 게, 그러니까 이 무집착을 실천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보시를 실천할 수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서 올 때 오는 대로 행복하게 그걸 누리고 쓸 수 있겠죠.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눴으면 더 좋겠죠. 그러다가 갈 때 붙잡지 않습니다. 어차피 왔다 갈 거니까. 내가 붙잡으면 이거는 연기법을 나에게서 탁 막아버리는 거니까 썩어요. 근데 흐르게 하면 결코 썩지 않습니다. 물도 흐르게 하면 썩지 않잖아요. 연기법은 반드시 흘러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이 가서 멈추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인연이 다하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막 적극적으로 보시할 만큼 아직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라도 해야 될까요? 나에게서 떠나갈 때, 오케이, 떠나갈 때가 됐나 보구나.
인정해주겠다 하고 받아들여줄 수는 있어야지요. 그러면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겠죠? 그럼 과도하게 괴로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갈 때 가도록 허락해주니까, 허용해주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취하거나 또 과도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취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해도 연기법을 거스르는 거고요. 또 과도하게 거부해서 안 온, 나에게 올 인연인데 안 오도록 자꾸 밀쳐내는 거. 어르신들 보면 자식이 남편감이라고 아내 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는데 부모님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하고는 죽어도 내가 너 결혼 못 시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데려다 놓고, 야, 내가 봤을 때 진짜 기차저차해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좀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식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엄마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구나 해서 신뢰를 안 해요, 그 말에. 그냥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에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냥 조언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결정해. 조언만 해줄게. 할 말을 해야죠. 야, 기차조차해서 저 사람은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고 너무 좀 뭐 기차조차 한 문제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당연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세 번까지 해보세요. 편하게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듣는다. 그래도 난 죽어도 난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한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아, 이 아이는 괴로울 게 뻔한데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괴로울 게 뻔한데 싶어도 너무 과도하게 고집하느니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게 낫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한 방식이에요. 부처님 항상 세 번까지는 거절해 봤어요. 근데 그 이상은 거절 안 했어요. 항상 어떤 아무리 옳은 것도 세 번 이상 고집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부처님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세 번 딱 못 가게 했다가 네 번째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는구나. 아, 이 나라와 저 나라 간에 집단적인 공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인정해 줬던 것처럼, 아, 그 아이는 저런 눈에 뻔한 괴로움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겠나. 그래, 내가, 너가 참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인정해 줘야죠. 그래서 과도하게 취하려 하거나, 과도하게 막 싫어하거나, 막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 내 머릿속에 생각이, 취사 간택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걸 결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마음만 없으면 삶이 정말 망구의 세상 속편해져요. 정말 세상 정말 속편하게 살 수 있구나. 아, 야, 난 이걸 모르고 살았네. 세상은 진짜 속편하게 살 수 있구나. 내가 내 머릿속에 집착하고 고집하느라고 세상을 힘들게 내 스스로 힘들게 살았구나. 아니, 제가 실천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억울한 게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은 인생 편하게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맨날 속편한 얘기만 하고 그러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을 안 해 그렇지 제가 힘들었던 제가 어릴 때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정말.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비슷한 얘기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다음부터 안 하는데. 저도 뭐 속 편치 않기로 얘기하면 어릴 때 정말 온갖 무욕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들 다 겪었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 인생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는 그런 얘기도 예전에는 했었죠. 아, 내가 이렇게, 제가 왜 출가했겠어요? 인연이 있으니까 출가해요. 괴로우니까 출가해요, 사실. 제가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언젠가 했던 기억이 나요. 야, 내가 그때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나는 출가 절대 안 했겠다. 내가 그 괴로움이 없고 승승장구했다면 내가 왜 출가를 했겠어요? 정말 출가 안 했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 출가하고 나니까 항상 즐거운 일만 생겨요? 절대 안 그래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님 되면
행복할 일만 생긴다? 그럼 다 스님 되죠. 왜 저는 스님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허용해 주게 돼요. 허용해 주게 돼요. 삶을 이게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법문을 꾸준히 들으세요. 법문을 꾸준히 들으시면 내가 처음에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와닿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다, 20년 걸렸다 이래요. 근데 진지한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뭐 한두 달 만에도 효과로 내려와요. 이게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이게 처음에 머리로 이해되다가 이제 가슴으로 허용이 돼요. 가슴으로 허용이 되면요, 저절로 실천이 돼요. 실천의 힘이 저절로 붙어요. 저절로 불의 중도가 수행이 돼요. 삶을 저절로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돼요. 취하려고 애쓰지 않고 버리려고 애쓰지 않는 게 저절로 이루어져요. 애쓰지 않고 되는 게 진짜 불의 중도의 무위법이에요. 진정한 수행은 이렇게 애써서 되는, 쟁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애써서 하는 유의 조작의 수행은 가짜예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옛날에 우리 불교 수행은 막 정말 열심히 참선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절하고 막 엄청나게 고행 위주의 수행을 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이게 아니구나. 반야심경에, 금강경에, 육조단경에 어디에도 열심히 막 고행 위주로 그렇게 막 갈고 닦아 수행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뭐 오래 앉아 있으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경전에 단 한마디도 없어요. 불의 중도를 실천하고 하되 하는 바 없이 해라, 무위법이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다 뭐 했어요? 부처님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선의 황금기 때 걸출했던 뭐 육조 해능 스님부터 시작해서 마조, 황벽, 남전, 조주, 임제 모든 걸출했던 큰 스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에 모든 스님들, 제가자들 전부 다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언하대오라고 해요. 언하대오, 말끝에 깨닫는다. 저절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요. 염화미소. 이심전심이 뭐냐면 법문을 하는 사람 마음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 마음이 두 개가 이심전심,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저절로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공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는 수행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좋은 도반이 있고 좋은 스승이 있다면 그 좋은 승가에 몸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공부시켜준다. 그래서 수행은 그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부의 반이 아니라 공부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출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그리고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제가자들, 스님들 중에 아랑과를 증득한 스님들에게는 심지어 한 길로 두 명이 같이 가지도 마라, 다 각자 따로따로 떠나서 길을 떠나면서 곳곳에서 내가 인연 닿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해줘라, 그렇게 전법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법을 전하는 게 불교 공부의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천년 넘게 바른 법이 없어진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 근 부처님 당시하고 선의 황금기 때는 깨달은 도인들이 많은 시대였는데 그 나머지 시대는 도인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인이 없으면 어때요? 법을 설해줘서 깨닫게 하는, 쉽게 말해서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치우쳐요? 중생의 머리로 헤아리는 공부. 머리로는 어떻게 헤아려요? 중생심으로 헤아리는데 중생심에는 어때요?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도달해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도달했잖아요. 인과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하는 수행이 지난 천년간 그렇게 불교에, 불교를 지배했던 거예요. 불교 전통은 무조건 유의 조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수행은 열심히 갈고 닦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이런 허망한 착각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허망한 착각이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선어록, 육조 해능 스님, 그 바로 밑에 제자들, 남전, 조주, 마조, 황벽, 임제, 그 걸출했던 우리 조계종의 종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대한 거인들의, 그 영적인 거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스님들의 어록을 읽어보세요. 수행하는 사람들을 욕, 엄청 욕해요. 조롱해요.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수행한다고 부처되냐라는 얘기들이 모든 선어록에 다 나와요.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선오록을 한번 보세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내가 신도님들에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예요. 그럼 제 얘기 같으면 제 얘기가 못해요. 못해요. 왜? 한국불교 전체가 이렇게 유의저작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혼자 아,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나쁜 놈이죠. 근데 제가 제 얘기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선오록을 보세요. 육조 스님의 종단이잖아요. 저게 종은 육조 스님의 어록을 보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의 제자들의 어록을 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행에 대한 구리 정도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수행하면 5분을 앉아있어도 훌륭한 좌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유의 조작하는 마음으로 5년을 앉아있어도 시간만 낭비하기가 쉽다. 그래서 바른 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오랜 불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문을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자꾸 취사선택하면서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하고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난 이해 못할 거야. 저거는 너무 이미 아는 거니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가슴을 열고 나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자. 내 안에서 취사선택하지 말고 그냥 가슴을 열고 한번 들어보겠다 하면 저절로 실천이 돼요. 저절로 어느 순간 문득 뭐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왜 이렇게 괴로움이 사라졌지? 왜 남들과 싸우지 않지? 내가 자꾸 어디 가도 부딪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유해졌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 부딪혀도 크게 고집 안 해요. 잠깐 고집하다가 그냥 놔버려요. 남들과 막 논쟁 일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활력이 없냐? 활력 없지 않아요. 엄청난 에너지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아요. 거기에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는데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아요. 에너지 넘쳐요. 정말 그야말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돼요. 열정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왜? 머리가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는 삶으로 살게 돼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실천이 되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불의중도가 실천이 되는 그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연기법을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이 취사간택을 자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좋은 걸 취하고 싫은 걸 버리려고 했잖아요.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봤던 버릇 때문이에요. 불교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정견, 중도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8개로 나누면 8정도예요. 8정도의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정견이에요. 바르게 보아라. 무엇이 정견이냐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지관, 분별망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관해라, 관찰해라 이거예요. 정해, 있는 그대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정, 고요히 하고 지혜로써 비춰보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정견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즉 내 식대로, 내 무명업식대로 해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건 안 좋은 일이야 라고 해석해서 그걸 판단한 거잖아요. 그게 안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정견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적으로 보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모르니까 겸손해져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 고집하지 않아요. 모를 뿐이니까 내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 괴로워 즐거워라는 생각을 안 해요. 몰라. 모를 뿐이야.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주어진 삶이고 진리니까 난 지금 주어진 것을 그냥 최선을 다해 살 뿐이야. 끝.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던가 자식이 진급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괴로워. 그 괴로운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 애가 그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정말 그 아이 인생을 바꿀 만한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새로운 일을 만난 데까지는 잠시 개구리가 뛸 때는 잠깐 이렇게 멈췄다 뛰듯이 잠깐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 그런 시기들이 사실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잠깐은 괴로울 수 있어요. 잠깐 주춤할 수 있어요. 잠깐 너무 힘들고 괴롭고 허덕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승승장구 잘 살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편하게 일해서 돈을 잘 벌었었다 보니까 힘든 일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힘든 일은 난 죽어도 안 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회사 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다른 회사 막 취직하려고 막 길을 썼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니까 당장 돈이 없고 자식들 돈도 못 벌어가지고 하니까 당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참하고 남들에게 욕먹고 하니까 너무 비참한 걸 직접 겪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 뭐 이런 직장 따지고 저런 직장 따지고 뭐 좋은 거 나쁜 거 따질 때가 아니구나. 나는 이 정도 직장은 가야 되라는 상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직장 이상은 가야 되라는 상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게 뭐 정해져 있나? 최선을 다하면 되지 싶어서 그냥 아무 일이나 하겠다 하고 그냥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 일이나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너무 비참하게 일을 하고 거기서 욕도 얻어먹어 가면서 왜 몸쓰는 걸 안 해보니까 몸쓰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럼 남들 대접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더래요. 남들이 너무 막 대접을 안 해주니까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렇게 한 6개월쯤 그 힘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을 좀 같이 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그 지금 일보다 훨씬 편하니까 아이 좋습니다 하고 막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승승장구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그 2년 넘게 그 힘든 일을 하고 막 힘들어 보고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 일 제안이 왔을 때 옛날 같았으면 이 일 같은 건 난 거들떠도 안 보던 일이었다. 절대 안 했을 거다. 근데 그렇게 내가 힘들어 보니까 야, 이 정도만 일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게 결국에 내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를 이렇게 키워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꿨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시간에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잠깐 한동안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잠깐 혼란에 빠진 시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 봐. 부처님 말씀 다 틀렸어. 괴롭잖아. 힘들잖아. 이렇게 하면 내 섣불리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기를 좋고 나쁜 양극단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그것을 경험해주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단지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그게 관한다는 거예요. 관한다. 윗바사나 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연기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간, 보는 시기. 매 순간 분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춰보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라는 해석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시기를 가지셔야 하겠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